지난 24일 마포구청에서 제3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마포구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보여주는 활발한 공유회장이 됐는데요. 특히 이번 박람회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남아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현장에 이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4일 구청 광장과 강당에서 마포에 살다 마을을 담다라는 주제로 제3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와 민관이 협력한 박람회 기획단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며 마을 사업지기의 참여를 극대화해 2014년 마포구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날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가 함께 열려 다른 자치구의 참여 또한 활발했습니다. 구청 광장과 로비에서 진행됐던 박람회 일부 마을과 사람들은 마을 사업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 먹거리, 문화 이벤트와 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2층 강당에서 진행된 박람회 2부 마을과 문화예술은 마을 합창 페스티벌과 맛있다 문화제로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박람회는 올해 사업을 마을 사업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축하하는 결실의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 성황리에 박람회를 마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